45대 34로 전반에 마무리졌던 창원의 LG와 원주 DB의 경기 3쿼터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조식수가 첫 득점을 올려줬고 지금 포스터의 돌파를 메이스가 아주 완벽하게 지금 블락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원주 DB가 아쉬운 거는 득점이 없다 보니까 네. 경기를 쉽게 풀어가지 못하는 건데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LG는 홈이 또 강한데 지금 외곽까지 터지면서 경기를 예.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병훈 선수가 침착하게 지금 석점포로 하나 또 성공을 시키면서 점수는 50대 34, 16점 차. 아 이게 이런 장면들이 지금 원준비가 경기 오늘 초반부터 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쫓아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충돌이 있었는데 김시래 선수의 파울인 것 같죠? 네네. 몸을 사리지 않아요. 그만큼. 뭐 최근 농구 보면 몸을 많이 그러니까 다이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공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예. 이거 거의 미국 대학 농구에서나 나오는 플레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공을 살리기 위해 아우 좀 충돌이 좀 컸네요. 김시리와 지금 김현우 선수. 김현우 선수를 잠시 빼주고요. 예. 이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우정 선수 와서 볼을 받아줬습니다. 김시리가 따라붙습니다. 골밑에는 윤호영. 미스매치인데요. 하이로 공격을 전환. 안쪽에 띄워줍니다. 그러나 브레이크에 맡았습니다. 김실에 빠르게 넘어옵니다. 안쪽에 김창규. 저 김실에 김종규 뭐 오랫동안 LG에서 한 수법을 먹었기 때문에 속공 예. 뭐 눈비만 맞으면 뭐 2점이죠. 올 시즌 LG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 메이스와 김정규 이 공백을 서로 이제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상당히 좀 매끄럽게 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김정규 선수의 장점이 이렇게 달리는 빅맨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 시즌에 LG가 현적 감독이 수비 농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공격 농구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 오히려 더 좋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제 김종규 선수가 이제 제 컨디션으로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또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우정의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윤호영. 공 돌릴 공간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항상 지금 뭔가 좁아 보이는 지금 원주 DB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아마 다른 팀이었으면은 윤호영 선수가 그냥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네. 메이스와 김종규가 있기 때문에 공을 뺐거든요. 예. 자, 어쨌든 지금 현주혁 감독의 LG는 점수차가 벌어져 있어도 지금 고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포스터 돌파, 포스터, 골밑, 마무리! 야, 지금은 포스터가 이 메이스를 따돌리는 장면이 상당히 컸고요. 아, 이어서 이제 틸먼 선수 마무리를 또 지어줬습니다. 이 득점으로 이제 틸먼이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지금 틸먼이 현재 4득점에 그치고 있고 포스터는 17득점, 골밑, 3명 사이 뛰어오르는 과정, 반칙을 유도해냈습니다. 지금 파울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일단 한정원 선수네요. 아, 예, 틸먼이었으면 예. 네 번째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블락슛을 메이스가 뛰었기 때문에 예. 틸먼이 비는 장면. 한정원 선수도 지금 개인 반칙 4개째가 됐어요. 그래서 김태용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죠. 예. 틸먼의 마무리 득점 52대 36. 메이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오늘은 메이스가 자유투 성공률이 제법 나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 오늘 자유투 6개의 자유투 모두 다 지금 성공을 시키고 있는 제임스 메이스입니다. 한정원 선수 불러드렸고요. 김태용 선수를 다시 투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윤호영 선수가 아마 4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빠르게 넘어보는 원주 DB입니다. 포스터 지금 유병원에 막혔어요. 반칙이 될 거라 생각했던 포스터는 지금 휘슬 없이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그레이 김정규 이어서 그레이의 석점 짧았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길만 막혀요. 오! 지금은 포스터 선수의 반칙이 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공을 뺏긴 다음에 네. 몸으로 지금은 유병훈 선수를 막았죠. 예. 자 여기서 유병훈 선수에게 막혔고요. 마음이 급해진 포스터가 좀 손을 쓰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지혁 감독 이제 격분해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이고요.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 아니냐 이런 항의겠죠? 예. 사실 그 유파울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특히 좀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팀들이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걷어냈습니다. 저스틴 틸먼 포스터의 연결. 포스터 우중간 파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돌리는 과정, 그 전에 반칙 김신혜 선수입니다. 김신혜 선수도 개인 반칙 4개째. 김신혜를 불러들이고 이원대 선수를 또 투입을 시키고 있는 현주혁 감독입니다. LG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예. 이게 자칫 진짜 남아있는 시간 4쿼터까지 굉장한 버거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이원대 선수가 수비력이 좋지만은 확실히 공을 돌리는 능력, 그리고 속공 능력에서는 떨어지거든요. 예. 윤호영 직접 브라빙 성공! 윤호영의 득점. 메이스도 아마 전반에 좀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디빈 다시 지역 방어. 이번에 석점 시도는 불발. 그러나 다시 한번 스틸 그레이. 그러나 베이스라인을 벗어났습니다. 54대 38. 이상범 감독은 오늘 시즌 첫 연승을 지금 노리고 있는 입장. 자, 이유정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윤호영. 김종규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대로 석점을 뿌립니다. 그러나 짧았고 리바운드는 메이스입니다. 조시 그레이. 반대편에 김종규 오른쪽에 열립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돌아나옵니다. 이원대의 석점 시도 불발. 사실 14초의 공격 시간이 흐르면서 그레이가 파고듭니다. 골밑 레이업. 마무리 김준규도 실패. 자, 비스는 부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경기 진행. 바운스 패스. 김태호 오른쪽에 펑크 성공. 원주 비비. 지금은 김준규 선수의 덩크 과정에서 파울이 불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김준규 선수가 지금도 조금 흥분해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코트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속공을 예. 허용했죠.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돌파하고 있는 베이스 두 명을 따돌리면서 자, 자유투 2개를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거의 베이스 선수가 힘으로 우겨넣깁니다. 그레이 선수의 이 레이업이 불발이 됐고 김종규가 올라가면서 지금 뒤쪽에 김태웅 선수죠? 그렇죠. 파울이 예. 불릴만한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휘슬이 울리지 않고 아마 그 뒤쪽 장면이 지금 정확히 목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현철 감독도 잡혔다라고 지금 어필해 보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죠. 지금은 예. 넣을 수 있는 걸 못 넣고 속공을 줬기 때문에 다점이 손해였거든요. 예. 메이스가 오늘 자유투 처음으로 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공이 이어지면서 팀원에게 그 실점을 하는 모습이고요. 팀원 선수 어리기 예. 때문에 분위기를 탈 수 있거든요. 예. 좋은 덩크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55대 40) 포스터 안쪽에 틸먼 김정규와의 좀 몸싸움 밀려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틸먼입니다. 자, 서서히 지금 아마 현주혁 감독은 좀 위기감이 들 것 같습니다. 틸먼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 NG는 뭔가 좀 말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여기서 한 번 더 득점을 허용하면은 작전 시간을 부를 필요가 있겠죠? 네. 서태 틸먼의 자유투, 추가 자유투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조시 그레이. 유병훈 오른쪽에 이원대에게 다시 유병훈이 받습니다. 안쪽에 김정규 외곽 돌려주면서 그레이의 선점포 불발됩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지역방을 깨는 아주 교과서적인 장면이 나온 거죠. 네. 포스트 돌파. 포스터의 플로터. 예. 지금 점수차가 이제 11점 차. 지금 작전 시간 한번 불러도 됐었는데 참았어요, 일단은. 예, 예. 10점 차 안쪽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외곽으로 돌려주는데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유병훈.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이원대. 그레이로 연결. 다시 유병훈이 돌아왔고 많이 짧아요. 에어볼. 마지막에는 좀 메이스를 맞고 나갔을까요? 지금은 틸먼의 예. 손에 맞은 걸로 판정이 됐고요. 2.8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지금 맨투맨을 하라는 지시가 나왔고요. 2.8초기 때문에 지역방을 설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마클라는 2.8초. 이럴 때 다 패턴들이 있거든요. 네. 김종규나 메이스가 스크린을 걸고 엘리웁을 보는 장면도 있고요. 그대로 그레이에게 0.몇 불발이 됐습니다. 현지혁 감독은 작전 시간을 부르는 것보다는 외곽 슈터인 조성민을 투입을 해서 지역방을 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대를 불러들였고요. 조성민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우정이 올라옵니다. 조성민 지금 막 들어오면서 그 앞에 서 있고요. 왼쪽으로 빠르게 돌렸습니다. 윤호영. 앞에는 김종규. 돌파 시도 윤호영. 돌아섭니다.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림을 맞고 들어갑니다. 윤호영의 전매 특허슛. 저거는 덩노비치키가 NBA에서 유일하게 했었던 예. 기술이죠. 네. 한 다리 그 페이드웨이 슛. 예예. 원 레그드 페이드웨이 슛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최근에는 NBA에서 많이 합니다. 뭐 케빈 드랜트, 코빈 브라이언트까지 배우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윤호영 선수가 가장 먼저 했죠. 어떻게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보시죠. 그렇습니다. 돌아서면서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요. 예. 한 발로 선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더 블락을 당하기 어려운 거고요. 예. 자, 샤클락은 이제 10초 밑으로 떨어집니다. 조성민 프레이에게. 자, 5초 밑으로 4초, 3초, 그레이 2초, 1초 남습니다. 뿌립니다. 이병헌의 득점. 와, 지금은 정말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슛이 뿌려졌는데. 그렇습니다. 행운의 슛인데요. 지금 예. 지역방은 잘 됐거든요. 예. 자, 아직까지는 성찰을 더 좁히지 못하고 있는 원주 DB입니다. 56대 48, 58대 46. 자, 지금 이미 양쪽 모두 지금 팀 파울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유병훈 선수 거의 쫓기듯이 지금 석점 슛을 시도를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현지혁 감독은 2, 3지역 방어를 하이 캔롤로 한번 깨보려고 했는데 두 번이 여의치가 않으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예. 유병훈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던졌는데 이게 들어갔습니다. 예. 유병훈도 오늘 8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터에게 주어진 자유투 2개, 그중에 첫 번째를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원주는 그 여고생들이 많이 경기장을 찾는 도시인데 오늘 예.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치안고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자, 포스터가 현재까지 20득점, 오늘 이 코트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현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규, 바운스 패스, 메이스, 포스터 따라서면서 원핸드 점프슛. 지금은 앞선 선수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이로 공간이 생겼거든요. 김종규 예. 선수가 하이에서 잡아서 좋은 패스를 해줬습니다. 예. 포스터. 들면서 앞쪽 선점 노렸는데 불발 따라갑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틸먼이냐 그레이냐 싶었는데요. 틸먼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됐습니다. 틸먼은 예. 불만이 많아요. 예. 오늘 경기 본인 처음부터 좀 오늘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에 틸먼을 좀 맞고 나갔다고 소환이 됐고요. 지금 DB가 맨투맨으로 수비 바꿨어요. 네. 조성민에게 연결. 안쪽에 찔러줍니다. 메이스 3명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이스. 지금 같은 공격을 플렉스 오펜스라고 합니다. 스크린을 받아서 반대편 골 밑으로 와서 공격하는 건데요. 메이스가 힘으로 2명을 뚫어냈습니다. 예. 와, 오늘 어떤 경기들보다도 이 메이스 체력 소모가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아, 오늘 뭐 시종일관 몸싸움이 특히나 좀 거센데요. 그렇죠. 트리먼도 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자, 62대 47, 15점 차 상황에서 작전 타임이 또 요청이 됐습니다. 현지혁 감독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작전 예. 시간을 안 부르고 또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아, 반대로 원주 DB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좁힐 수 있는 찰나가 있었는데 그 찰나를 성공시키지 못했었고요. 오늘 트윈타워 이 바로 메이스와 김종규 선수의 역할을 저희가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본인들의 어떤 골밑에서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만 중요한 등목마다 외곽으로 연결도 잘 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골밑이 든든하기 때문에 외곽에서는 쉽게 던지는 거죠. 예. 김종규가 메이스가 또 김종규를 서로에게 좀 부담을 좀 많이 덜어주는 오늘 좋은 플레이를 많이 이끌어줬었고요. 특히나 이 팀원의 오늘 초반 분위기를 잠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두 선수가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종규 선수가 블락도 했고요. 지금 덩크슛도 하고 있고요. 예. 확실히 이번 시즌 김종규는 커리어 하이를 찍을 것 같은 기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리바운드 순위입니다. 라거나 뭐 독보적인 1위입니다만 그 뒤를 이어서 메이스 선수 있고 국내 선수 가운데에서는 김종규 선수가 오세근 선수와 나란히 1위를 지켜가고 있는데 이 메이스와 이 김종규 선수 역시 LG의 높이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오늘 경기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메이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제 SK 소속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대단한 그 헤인즈를 대신한 역할을 주면서 우승을 또 이끌어냈었고요. 지지난 시즌에 LG에서도 뛴 바가 있었고 올해 이제 또 뛰고 있는데 사실 LG가 올해 이 외국인 선수를 선택하는 데서 정말 심사숙고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레이 선수를 뽑았는데 NBA 출신인데도 현역 감독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더 좋은 선수를 많이 고려를 했었거든요. 네. 자, 골밑에서 득점 성공시킨 이정입니다. 그래서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득점을 성공한 이상범 감독이고요. 예. 조시 그레이 얼굴을 지금 이유정 선수가 지금 쳤다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프레스 이후에 지역방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파울이 예. 나오면서 자유투입니다. 예. 아마 턱 쪽을 좀 맞은 것 같군요. 처음 외국인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올해 많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이구 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수비가 너무 강하다. 우리나라가. KBL리그가. 네, 그렇죠. 더블팀이 예. 오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얘기가 꼭 틀린 얘기도 아닌 것이 우리 KBL 리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수비 쪽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타이트한 느낌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독님들이 요구하는 수비 강도가 너무 셉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 후반에 사실 뭐 체력적인 부담들도 많이들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공을 또 따내고 있는 조시 그레이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따돌리면서 직접 골밑. 그레이도 초반에 비하면 많이 적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개인기만큼은 국내에 지금 들어온 단신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서도 거의 탑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값으로 예. 보면 티그와 그레이가 가장 높습니다. 조성민. 득점. 그렇죠. 지금은 조성민을 위한 패턴. 예. 조성민이 잘 성공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점수를 또 이끌어주고 있는 조성민. 67대 49. 포스터 한 바퀴를 돌아서면서 강병현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열린 대로 뿌리고 림을 돌아나왔습니다. 김태형의 석점수 불발. 조시 그레이 돌파 시도. 뛰어오르면서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순간적으로 달려가는 이 스피드가 대단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조성민 선수. 그렇죠. 지금은 예. 박스에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격수 예. 4명이 박스를 쓰고요. 예. 여기서 2명의 스크리너가 쓰면서 조성민에게 찬스를 보는 작전. 아하. 이거는 연습이 돼 있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준비했던 대로 이제 득점을 성공시켰던 조성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아직까지는 좀 추격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현주혁 감독의 창원 LG. 그레이의 자유투 2구도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69대 49. 어느새 점수는 2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종규를 불러드렸고요. 지금 이상범 감독이 3쿼터에 예. 작전 시간 하나 썼기 때문에 예. 다시 쓰기가 지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애매하죠.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시 포스터가 이어받으면서 원주 DB의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현을 따돌립니다. 포스터 골밑 걸어 나옵니다. 7번의 마무리. 포스터가 이렇게 돌파하면은 김종규나 아니면은 뭐 메이스나 주지훈이나 예. 다 블락을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팀원은 비게 돼 있는 겁니다. 메이스가 선택을 노려요. 짧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틸먼, 수비 리바운드 틸먼이었고요. 자, 반대편 오른쪽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태홍 바운스 패스 최성모가 받았고요. 다시 연결받고 있는 포스터. 안쪽에 틸먼 들어갑니다. 틸먼 득점! 번킥 카운트. 추가 득점, 추가 차이트까지 얻어냅니다. 지금 포스터와 틸먼이 피켄롤이 아니라 피켄 플립이라고 하죠. 스크린이 걸로 오는 척하면서 미리 빠져버리는 이 작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지 보시죠. 않고 그냥 빠져버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메이스가 대응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뒤에 있었던 선수는 김종규였으면 더 막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주준이다 보니까 틸먼이 그걸 뚫어내는 거죠. 스크린이 거는 척하면서 그냥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걸 피켄 플립이라고 합니다. 추가 절투까지 완성을 시키고 있는 7번입니다. 그래서 이상범 감독이 최성모를 투입하는 그 변화가 지금 성공을 하면서 점차를 좁히고 있어요. 예, 15점 차. 7번이 어느새 15득점이 됐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대단합니다. 예. 메이스가 든든하고요. 예. 최성모, 김태홍. 다시 포스터. 포스터 돌파.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반대편 외곽 빼줬고 최성모에게 열린 기회. 살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 나옵니다. 포스터에게 연결. 조성민이 가로막습니다. 조성민은 앞두고 석점. 아무래도 골발. 최성모 리바운드. 계속해서 원주 DB의 공격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샤카라가 10초 밑으로. 틸먼에게 4초, 3초. 틸먼의 선택은 안쪽에 한정원 살리면서 골밑. 또 한 번의 불발. 다시 한번 14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리바운드 지금 따내지 못하고 있는 LG예요. 이런 거 지금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의 맹점인 거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득점 못하면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또 시간이 쫓깁니다. 포스터 1초 남고 득점! 결국은 원주 DB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을 성공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큰 거를 낚았어요 지금. 71대 56. 지금 맨투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인이 안 맞아서 다시 지역방으로 바뀌었어요. 예. 자, 이제 3쿼터 4초 3초. 그레이 골밑. 돌파력은 대단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3대 56. 점차는 결국 17점 차로 여전히 LG가 앞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골밑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LG가 점차를 더 벌렸습니다. 적절한 점차, 이제 마지막 4쿼터 잠시 뵙겠습니다.